네, 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충치 치료의 종류와 대략적인 그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치가 생겼을 때 충치가 초기 충치가 있고 중기 충치가 있고 그다음에 말기 충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초기 충치는 치아의 제일 바깥쪽 면, 즉 에나멜이라는 겉 껍데기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충치가 깊지 않는 경우에, 초기 충치인 경우에 약간 충치랑 치아 부분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채워 넣는 그런 치료를 레진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진은 치아와 색상이 비슷하고 또 강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나면 보기도 좋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진 치료의 대략적인 비용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앞니인 경우에는 그 모양을 좀 심미적으로 우수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가격이 있어서 치아 개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레이 치료는 치아에 있는 충치를 제거를 한 다음에 치아 충치로 인해서 없어진 치아 범위가 약간 넓은 경우에 그 범위를 채워넣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따로 만들어 갖고 와서 치아에 채워넣는 그런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을 뜨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와서 치아에 끼워넣는 그런 인레이라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인레이 치료에 사용이 많이 됐던 재료는 금합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치아에 장착을 했을 때 금속이 티가 많이 나죠. 또 오래 쓰다 보면 금합금이 좀 무른 재료이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치아에 금을 가게 하거나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요즘은 강화 세라믹이나 강화 레진 같은 것을 캐드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깎아서 치아에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세라믹이나 이런 강화 세라믹 같은 재질은 치아와 강도도 비슷하고 색상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장착한 다음에 좀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금처럼 변형이 되거나 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무리를 좀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 세라믹의 비용은 치아 개당 평균 한 30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모양이 복잡하거나 그런 부위에는 40만 원대까지도 비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드캠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치아의 충치가 제거된 부분의 형태를 컴퓨터로 옮겨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수복물을 제작을 해서 오게 됩니다. 네, 온레이는 인레이에서 좀더 커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치아 전체를 씌우는 것은 크라운이라고 하고 치아의 일부만 떼우는 것을 인레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부피로 봤을 때 절반 정도를 커버를 하게 되는 경우를 온레이라고 하는데 온레이의 치료 방법은 인레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즉 충치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장착될 수복물의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빠지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서 치아에 장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를 전체를 씌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착 후에 너무 강한 힘이 가해지면 치아가 망가지거나 또 온레이 수복물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합력이 너무 세지 않은 경우에 디자인을 잘해서 장착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온레이를 했을 때 유지가 좀 오래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다음에 설명드릴 크라운이라는 방법, 치아 전체를 씌우는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레이의 치료 비용은 인레이와 거의 비슷해서 치아 개당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라운은 왕관이라는 뜻이죠. 치아 머리 부분에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이를 전체를 깎아서 씌우는 경우를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주로 크라운을 하게 되는 경우는 치아에 충치가 너무 깊어서 치아 머리 부분이 대부분 손상이 됐거나 또는 치아에 생긴 충치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치아 내부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가 금방 망가질 수가 있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크라운을 하게 되죠. 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이나 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게 되면 그 부러진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일부만 수복하는 방식으로는 치료가 미흡하거나 유지가 좀 오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남아있는 치아 부분을 깎아서 전체를 씌우게 됩니다. 또 이런 그 손상이 되거나 충치 치료 이외에 치아 형태가 선천적으로 너무 작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도 크라운을 통해서 치아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심미적인 원인 치아가 선천적으로 너무 형태가 왜소하다든지 아니면 치아색이 내부에서 침착이 많이 돼 있으면 외부에서 수복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치아 전체를 깎아서 전체를 씌워서 형태와 색상을 그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고요. 크라운은 예전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금합금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재료고 치아와 마모도가 비슷하고 강도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금합금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그런 금수복물이 웃으실 때 보이거나 하게 되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합금은 잘 쓰지 않는 추세고요. 치아와 색상이랑 형태가 비슷한 지르코니아라는 수복물을 제일 많이 쓰고 또는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 합성 세라믹 같은 재질을 통해서 그 크라운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하는 크라운의 경우에는 비용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또 금값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금 크라운의 비용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르코니아라는 걸 이용해서 어금니 수복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 치아당 한 50만원에서 60만원 비슷합니다. 금화권이랑 앞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미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그 가격이 나가는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치아 개당 그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크라운을 씌우게 되면 마주보는 치아가 있죠. 그래서 크라운 재료가 너무 강하게 되면 마주보는 치아를 갈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쓰시다 보면. 근데 금합금 중에서 치아와 갈리는 정도가 비슷한 금합금을 쓰게 되면 그런 일이 적고요. 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쓰는 경우에도 그 지르코니아 강도가 너무 강하지 않은 치아랑 강도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대합치, 그러니까 만나는 치아에 마모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웠을 때 마주보는 치아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 이런 충치치료하는 재료들은 거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아말감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글래스 아이오노모라는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수은을 이용해서 합금을 만들어서 치아 없는 부분을 채워넣는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사용하는 치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 아이오노모라는 재료는 치아 색상이랑 똑같진 않지만 그 약간 우윳빛 정도 색상이 나기 때문에 충치가 크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2세까지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매진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치과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 자녀에게 충치가 생긴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충치 치료의 종류랑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나 비용이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충치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은 워낙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가까운 치과 방문하셔서 검진을 잘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